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피규어즈. 오늘 알아볼 피규어는 노래부사의 BMW M3 컴페티션 모델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패키지를 보면 양 측면과 윗면이 열려있는 종이 상자로 포장이 되어 있고 그 종이 상자 바깥에 보호 비닐이 있습니다. 먼저 보호 비닐을 벗겨보겠습니다. 보호 비닐을 벗기면 차량을 볼 수 있는데요. BMW M3 컴페티션 미네랄 그레이 색상 모델을 거의 그대로 18분의 1로 축소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이 박스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박스를 오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박스 내부와 동일한 사이즈의 보호 프레임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보호 프레임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보호 프레임을 빼면 고정할 수 있는 받침대와 차량만 남게 되는데 차량은 받침대에 4개의 십자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받침에는 제품명 BMW M3 모델과 BMW 로고가 양측면에 적혀 있습니다. 받침대에서 차량을 분리해서 좀 더 가까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대와 차량 사이에는 투명 플라스틱과 브라켓이 있습니다. 받침대에서 분리한 차량의 모습입니다. 차량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정면입니다. BMW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키드니 그릴이 잘 묘사되어 있고 키드니 그릴에는 M3 로고가 박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M3의 헤드라이트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BMW 헤드라이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엔젤아이도 양쪽에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은 독일 차인 만큼 독일 번호판을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엠범퍼 라인이 그대로 스포츠성을 잘 보여줍니다. 다음은 좌측면입니다. 앞바퀴와 뒷바퀴에 M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자세히 보면 파란색으로 도색된 M 브레이크 캘리퍼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M타입의 사이드미러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뒷면입니다. 머플러가 양쪽으로 사고가 구현이 되어 있고 가운데 BMW 로고 그리고 독일 번호판 양쪽 테일라이트 그대로 잘 구현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M3 모델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측면입니다. 좌측면과 똑같이 앞뒤 타이어에는 M휠이 장착되어 있고 앞 펜더에 M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M3 모델은 본네트를 열 수 있습니다. 본네트를 열면 엔진룸에는 M 엔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엔진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들도 상당히 정밀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문과 뒷문 총 4개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도어 내부에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까지 구현이 되어 있지만 창문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조작이 불가능하고 운전석과 조수석은 버킷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고 시트 내부 색상은 아이보리 색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에어컨과 조명 버튼 그리고 M 핸들, 계기판, 콘솔까지 실내 구현에도 상당히 공을 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어 스텝에 M3 마크까지 상당히 정밀하게 구현되어 있고 내부의 기어봄, 안전벨트 표현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후면에서는 트렁크를 열 수 있습니다. 트렁크를 열면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방할 수 있는 모든 문을
상당히 예쁩니다. 상당히 예쁘고 X3 모델 미네랄 그레이 색상을 평소 좋아하는 분이라면 충분히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